그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. 인디라 간디가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또 한편에서는 저는 정치는 우리 예를 들어서는 정치가 사람에게 국민에게 의존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봤어요. 반갑습니다. 민병주입니다. 와, 시작부터 굉장한 도로도로 시작했습니다. 가장 파이팅 넘치는 후보죠.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서 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.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? 하나는 모태신앙, 하나는 모태 파이터. 오세훈 전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의 오세훈을 만드는 사람이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다 맞았어. 오늘의 오세훈을 만드는 사람이